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어느 날 왕들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소돔까지 번졌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상수리 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이웃들과 잘 지내던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람, 큰일 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겼대요. 뭐? 소돔? 그럼 롯은? 조카님도 끌려갔다는 소문입니다. 가족들 모두 끌려갔다고 합니다. 뭐? 롯이 끌려갔다고? 당장 부하들을 소집해. 아브람에게 소속된 군인 318명이 모였습니다. 내 조카 롯이 끌려갔다.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예. 아브람의 부하들은 밤을 틈타 여러 패로 갈라져 기습작전을 벌였습니다. 조카님과 가족들을 데려왔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오, 그래 롯, 고생했다. 다들 무사하니 다행이다. 이런 일들이 지나고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리고 아주 큰 상을 내리겠다. 주님, 저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제게 자식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곤 엘리에젤 저 녀석뿐입니다. 제 종에게나 물려줄 판인데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다. 예?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너의 나이가 어때서? 아브람, 밖으로 나가자. 하늘을 보아라. 오늘따라 밤하늘에 별이 참 많습니다. 셀 수 있거든 새 보아라. 저 수많은 별을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 너의 자손은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오, 주님. 너는 나를 믿었다. 그게 착하고 장하여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으로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바쳐라. 아브람은 해질 무렵까지 하느님께 바칠 준비를 했습니다.